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 성동구 금호동 사가 프로지오 2차 아파트입니다. 꽃이 막 피려고 멍우리가 졌습니다. 자연의 섭리, 앙상한 가지, 죽은 듯 땅에 붙어 있던 가지에 꽃망울이 올라왔습니다. 머지않아 꽃은 아름답게 우리의 시각을 촉촉히 기쁘게 해줄 것입니다. 매년 봄에 피고 또 잎이 나고 가을이 지나 겨울이 되면 잎은 다 떨어져서 땅에 뒹굴고 추운 겨울을 이겨내는 꽃나무입니다. 우리 인생은 한번 태어나면 다시 청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풀과 나무와 꽃은 세세연년 죽은 나무 가지에 새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잎이 피고 또 열매를 맺어 우리가 일가지 먹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를 하시고 마지막 날에 흙으로 사람을 빚어 코에 생기를 넣어 인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깨끗한 물, 깨끗한 공기, 깨끗한 땅을 토지를 우리 인간에게 공짜로 선물해 주어 모두 사랑하며 살라고 행복하게 살라고 하나님께서는 공짜로 모든 자연을 주셨지만 우리 인간들은 자연에 주신 이 모든 물, 공기, 땅, 여름에는 비를 내려주시고, 겨울에는 눈을 내려주시어 먹게 하셨는데, 인간의 오염된 공기를 만들고, 오염된 물을 만들고, 또 비료나 농약으로 산성 땅을 만들어 땅도 오염되고 공기도 오염되고 물도 오염된 물을 마시니 사람은 병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연을 보살펴 사는 산에서 사는 자연인들은 모두 자연에서 나오는 채소와 과일을 따서 먹고 또 고기도 잡아먹고 맑은 공기 쬐면서 마음 편안하게 살으니 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 불가능하다. 할수 없다 하는 분들이 산으로 가서 치료되는 TV에 나오는 자연인 프로를 보면 자연의 고마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김홍준 박사의 산돼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집돼지는 산돼지를 가두어 놓고
3, 4대 지나면 다시 집돼지가 산돼지가 되고 산돼지가 집돼지가 된다고 합니다. 환경이 바꿔지는 것입니다. 집돼지는 주인이 때만 되면 물과 먹을 음식을 갖다 주니 밥만 채 사료만 먹고 잠만 자는 삶을 살으니 전염병이 돌면 100% 사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산돼지는 누가 밥을 갖다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가 찾아 먹어야 됩니다. 땅을 파야 됩니다. 직구리를 캐리면 주둥이가 길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금니가 나야 됩니다. 산돼지는 주둥이가 길고 오금니가 나지만 집돼지는 먹을 것 찾으러 다닐 필요도 없고 부드러운 겨를 음식을 물을 주인이 때만 되면 갖다 주니 입이 길게 만들어질 필요도 없고 오금니가 필요 없어 오금니도 안 난다고 합니다. 공짜로 주인이 모두 갖다 주니 먹고 배불리 먹고 잠만 자기 때문에 병에 취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산돼지는 누가 갖다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혼자 돌아다니며 산을 오르내리고 들판을 뛰어다녀야 됩니다. 더큰 짐승에게 잡혀 먹이지 않으려면 빨리 뛰어야 됩니다. 사나워져야 됩니다. 그대로 산돼지는 다리가 길고 주둥이가 뾰족하고 오금니가 안 하고 먹을 것을 찾아 다니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여 운동을 하게 되어 건강하게 되어 전염병이 돌아도 죽지 않고 산다고 합니다. 너무 지금 먹을 것이 풍족합니다. 비만 환자가 많습니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 비만 등 만성 질환은 과식한 탓입니다. 소식하고 살면 그런 병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낙사 환자나 응급 환자, 맹장 환자, 또 심질환, 심장질환, 또 뇌출혈 같은 것은 반드시 빨리 병원에 가야 되지만, 만성질환은 암이나 고혈압, 고지혈, 비만, 당뇨병들은 집에서 자연 치료하면 고쳐질 수 있다는 전홍중 박사의 나를 살리는 생명 리셋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전홍준 나를 살리는 생명 리셋 책을 사서 보시고 실천해 주시기, 실천하면 병이 치료될 수 있습니다. 원인이 치료되면 자연히 결과는 치료되는 것입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 원인을 찾아 근본적인 치료를 합시다. 며칠 전 저는 기와장애을 고쳤습니다. 89세입니다마는 지붕에 올라가 기와장을 청소하는 도중 기와장이 바로 놓여지지 않은 것을 보고
기와장을 걷어내 보니 속이 황 비었습니다. 모두 썩었습니다. 석가래가 썩어 주저앉아 기와장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아 비가 많이 센 곳입니다. 그동안은 보이는 증상만 치료했습니다. 비닐을 장판을 갖다 덮어놓고 또 덮어놓고 또 덮어놓고 몇 그릇 불을 덮어놓았습니다. 근본 원인 치료를 하지 않고 당장 비 새는 곳을 막고 살았습니다. 제가 올라갈 수가 없어 다른 사람 손을 빌려 하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석가래를 갈고 다시 비닐다발을 깔고 그 위에 기와를 이으니 제대로 기와장이 완벽하게 고쳐져 비가 새지 않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의 병도 이와 똑같습니다. 근본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근본 치료가 제일 중요합니다. 보이는 증상만 치료하는 병원은 병원에서 하면 치료가 됩니다. 그러나 피가 오염되고 공기와 물에서 오염된 것은 맑은 공기, 맑은 물을 먹고 공기도 청정기에서 나오는 공기나 또 나무에서 나오는 공기를 마시고 살면 불치의 병도 모두 고칠 수 있습니다.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노력하면 됩니다. 우리 모두 근본적인 원인 치료를 하고 사는 사람이 되어 건강하고 행복하고 성공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만 끝이겠습니다.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고 성공하세요.